자, 잘 쉬셨죠? 집번 나가도록 하죠. 집번의 경우 시험에 매회 나오니까 집번은 정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집번이랑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가 집번인데 집번의 경우는 밑에 부여하는 효과의 경우는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같은 집번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집번을 부여하게 되면 토지로서 개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차이점이고, 주소는 뭘로 표기해요? 옛날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호나 쓰죠. 도로명 주소 써도 우편물은 가겠지만 옛날 주소 써도 가다 보니까 주소 표기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집번이고요. 각종 모든 자료들은 다 집번으로 편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집번이 바로 토지 관계된 자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집번 부여부터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집번의 경우는 생긴 형태가, 가기 전에 집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게 돼 있고, 부여할 때 순서는 북서 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북서 기본이라는 말 사용을 하는데 시작은 어느 쪽이고 북서 쪽, 끝나는 방향은 남동 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번의 생긴 형태가 10번 집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산 10번도 있고 10의 1번 또는 산 10번 1번에서 집번의 생긴 형태 네 가지 형태를 갖는데, 위에 나온 집번 10번, 30번 집번을 본번만으로 된 집번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집번은 본번이란 번호와 부번이 만나서 하나의 집번을 구성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앞에 나온 집번은 본번이고 뒤에 붙은 게 부번이에요. 하지만 본번, 집번은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본번 하나만 나온 집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탁구 실도 혼자 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탁구 혼자 치는 걸 단식, 하나 나온 걸 단식 기본이라고 부르고 같이 나온 것을 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번을 표기할 당시에는 10과 11 원칙은 이렇게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표기할 때 예외적으로 집번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더라.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집번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 산지번이 있을 경우, 산십번지일 경우 어떤 대장을 떼야 될까? 임야대장 떼는 것이고, 도면을 떼더라도 임야도 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십번지일 경우는 토지대장 떼는 것이고 지적도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한 정보 확인할 수가 있다 보니까 법조문상에서는 산자 붙이는 경우 언제라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산자를 붙인다. 그래서 시험지문 나오기를 역으로 이해해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아랍의 숫자로만 표기한다. 맞았어요? 네. 맞아. 이렇게 나온 기출문제다 보니까 세 번째 역으로 나오는 지문도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또 지번을 본번과 부번 구성할 당시에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합니다. 뭘로 연결한다고요? 작대기로 연결하게 돼 있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것이 방법이에요.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 읽을 때는 의인데, 과거 기출문제가 한번 나오기를 본문과 부분 구성할 당시에는 본문과 부분 사이에는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틀린 말이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적법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뭐 하는 것이고 표시하는 거, 얘는 읽는 거니까 서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시라고,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 읽을 때는 의의라고 된다 해서 반드시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서 문제가 또 튀어나오는데, 박스에서 이제 각종 토지등이 발생했더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거 대부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집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원칙은 이 대상 토지가 있게 되면 대상 토지하고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인지없이 본번에 부번을 줘라. 요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 뜻은 이만큼의 바닷가를 매립을 했을 경우에, 매립한 경우 이 땅의 지번이 몇 번이냐요. 매립지가 들어오게 되면 지번 부여할 때는 먼저 찾을 것이 뭘 찾아야 돼요? 인접지를 찾아야 돼요. 옆에 있는 땅 인접지를 찾으니까 필지 세 필지 있다 가정을 하고, 이 땅 지번이 5의 1번이고 6번이고 7번이 있더라. 인접지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은 6번하고 7번이죠. 얘는 부번이죠. 요건 예선 탈락하고 본번 중 빠른 것은 6번이 빠르니까 이 토지 지번은 6의
6의 1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6의 1을 주게 되면 위치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 있다? 6번 옆에 있다 위치 파악할 수 있고 같은 집은 없죠? 그럼 집번의 기능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인접지 본번에 5번 외워놓으시는데 다만 예외규정 보게 되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9번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해야 한다 부여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 3개가 빠집니다. 하이한다 의무규정 아니라 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에요.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집원 최종 집원 토지와 인접한 경우 최종 집원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집원 줄 수도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이렇게 섬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7번이 제일 마지막 집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집원이라는 얘기는 7번까지 썼다는 얘기죠. 8번 아직 안 썼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땅이나 붙어있는 경우 여기 8번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8번을 주더라도 위치 파악할 수 있어요? 네. 7번 옆에 있다 위치 파악할 수 있고 같은 집은 없죠? 네. 그럼 6회를 주나 8번을 주나 집원의 기능은 다 하는데 그럼 집원을 표기하고 관리할 당시에는 어떤 게 더 깨끗할까? 본번이 깨끗하니까 이런 상황이 대두가 된 경우는 8번을 줄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정은 이미 등록한 거리,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거리상으로 먼 거리여서 9번이 불합리한 경우는 본번만 줄 수도 있다. 두 번째인데 이제 7번 땅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앞쪽에 조그만 섬이 하나 발견됩니다. 섬이 발견된 경우 섬도 등록해줘야겠죠. 해주는데 이 땅 인접지가 멀어요 가까워요. 떨어져 있으면 9번 주면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럴 바에는 깨끗하게 본번만 줄 수도 있다 이 뜻이고 세 번째 경우는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필지 여러 개로 되는 경우에도 부번 주면 정신 없으니까 본번만 줄 수도 있다 단서지 붙는데 요 세 가지 말이 나오게 되면 요게 껴있게 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이해 갔어요? 요 말이 들어와 있으면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나와야 되고 원칙은 인지 없이 본번의 부번입니다. 여기 논점이 많다 보니까 여기 시험 잘 내요. 저거 잡아놓고 외우고 넘어갈 부분이고 두 번째가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할 때 집은 어떻게 보일 것이냐 분할하는 경우는 토지를 나누는 것이 분할이다 보니까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집원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하나 그대로 주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요거 넘어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인데 이게 뭔 말이냐? 자, 10번 있다 과정을 하고 10번 땅을 둘로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옛날 집은 그대로 주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는 옛날 집은 그대로 주니까 10번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주고 이 지역에 부번 썼어요 아직? 안 썼죠? 하나 10번 그대로 주고 얘는 10의 1로 가는 거예요. 여기 분할할 때 모양새가 되고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반을 쪼갠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하나 또 옛날 10번 그대로 줍니다. 10번 요 안에 질문 여기서 최종 부번이 몇 번이에요? 최종 부번 자꾸 다시라만 쓰면 내년에 다시 공부한 되니까 네, 자 최종 부번은 1번이죠. 10의 1이 아니라 얘는 본번이고 부번이잖아요. 그럼 사용한 제일 마지막 번 1번까지 썼으니까 그 다음 부번은 2번은 10과 10의 2가 되는 거예요. 10의 1을 썼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10을 또 분할하게 되면 10번 하나 그대로 주고 그럼 10의 3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 분할이 있게 되면 본번은 안 건드려요. 본번은 가만히 놔두고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주는 것을 부번 잡고 주는 것을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10의 1을 또 분할하게 되면 하나 10의 1을 그대로 주고 여기는 10의 4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10의 3, 10의 4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부번은 이어지질 않아요.
9번 분할 시점이라는 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10의 4는 10의 3 옆에 있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옛날에 토지 찾을 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에 비서가 있죠. 맵이 얘가 찾아주니까 잘 찾아가는데 옛날에는 땅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9번은 이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예외규정이 따라붙는 겁니다. 예외규정을 읽어보게 되면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적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예외규정이 분할하는 필지 사항에 지금 뭐가 있대요?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 있는 땅에 대해서 분할되기 전에 종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이 땅에다가 우선 부여, 여기는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재량상이 아니에요. 이게 왜 나왔나 보자고요. 자, 뜻만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5번 토지 있다 과정을 하고 5번 토지 안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분할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다 지번이 몇 번일까? 5번이죠. 다 5번으로 편지해서 관리하고 있게 됩니다. 5번 5번, 5번, 5번이 나와 있는데 이 토지를 둘로 분할을 하겠대요. 분할을 하면 하나는 5번 그대로 주고 일로 흘러와야 되니까 여기는 5에 1이 됩니다. 지금 분할이 된 것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분할된 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죠. 건물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이쪽 지번이 5L로 바뀌어버리니까 여기 지번은 5L로 다 고쳐야 돼요.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어차피 9번은 이어지질 않으니까 여기 5번을 줘버리고 여기 5회를 줘버리게 되면 이쪽은 손댈 필요가 없죠.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분할할 때 건축물의 땅에다 옛날 집을 줘버리니까 기존 장보다는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9번 이어지지 않으니까 방향 따지지 말고 건물에 있는 땅 옛날 집은 의무적으로 부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 땅 사용하는 건물 주인도 자기 집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면 밖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할을 할 때 건축물이 있게 되면 건물 있는 땅에 의무적으로 옛날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 말이 왜 나왔나 그 취지만 좀 이해하시면 아 이게 이래서 가는구나 방향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나온 게 합병인데 합병한다는 얘기는 토지 합치는 겁니다. 그 지번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떤 것을 쓸 것이냐가 원칙인데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합니다. 선순위 지번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지번이 되는 것이 이게 선순위 모델인데 사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지번은 가장 빠른 게 5번이 되면서 6번, 7번은 없어집니다. 죽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5에 1번, 6에 1번, 7에 1번 합병하게 되면 전부 다 9번이죠. 9번 있는 경우 9번 중 가장 빠른 거 5에 1번이 지번이 되고 다 죽어버립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번에는 5에 1번이 있고 6에 1번이 있고 17번, 18번이 있더라. 이렇게 있게 되면 9번도 있고 본번도 있죠. 그럼 9번은 죽어버리고 본번 중 가장 빠른 거 17번이 이게 선순위의 모델이에요. 그럼 선순위로 가되 본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지번이 될 뜻이니까 선순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예외규정 보게 되면 단 합병하는 필지사항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서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이때는 이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해야 한다 이 말 따라붙는데 여기도 의무규정입니다. 뭔 말인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5, 6, 7 똑같이 요 집어넣고서 5, 6, 7 합병한대요. 집어는 5번이죠? 가장 빠른 집어. 근데 5, 6, 7이 합병이 되는데 7번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답니다. 그럼 합병하고 집어는 몇 번이 될까? 7번이 아니라 5번이에요. 아씨, 왜 5번이지? 신청 안 했으니까. 그럼 단 요거 달라고 소유자가 신청한 때 요거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이때는 7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돼버리는 거예요. 차이점이 나왔죠? 주거와 사무실은 한 번씩 나와요. 분할할 때만 나오고
합병할자만 나오는데 분할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청이 알아서 부여해주는데 합병할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7번이 아니라 7번 달라고 신청했을 때에는 7번으로 부여하여야 한 달을 바뀌니까 여기는 뭐가 붙어야 되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주거와 사무실 몇 번 나온다고요? 두 번 나오죠. 분할할 때 한 번 또 한 번 합병할 때만 나오는데 분할하는 경우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신청 안 해도 부여해 주지만 합병하는 경우 신청을 해야 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불규칙한 땅이 있다 과정을 하고 이런 땅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지가 구획이 정리가 되겠죠. 도를 뚫고서 이렇게 구획을 정리한 경우에 이 여섯 개 땅을 바꿔주겠다 해요. 바꿔주는 사업을 환지라 말 쓰는데, 환지할 경우 집은 어떻게 보일 것이냐, 문제는 땅이 깨끗해졌나요? 집은 깨끗하게 쓰여서 뜻이 숨어 있어요. 종전 집원이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쓸 것이냐, 원칙은 땅이 깨끗해졌으니까 집문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는 원칙은 본본이 깨끗할까 부본이 깨끗할까? 본본이 깨끗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종전 집원 중에서 본본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본본만 쓰라는 얘기는 쓸 집은 몇 개 남았더라, 여기 잠깐 대기 요 본 다음에 책 읽어드릴게요. 요게 이해가 더 쉬운데 책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쓸 집은 몇 개 남았어요? 5, 6, 7 쓸 수 있고 여기 부번이죠? 다 없어집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본본만 사용을 하는데 본본이라고 다 쓰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본도 사용할 수 없는 본본이 두 개가 빠져요.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 하고 사업 시행지역 밖에 동일한 본본이 있을 때는 이 집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됩니다. 이 말 뜻은 집원은 사라에 부여하는데 부여할 때 같은 집원에 두 개가 발생한 우려가 있어요. 집원에 두 개가 들어온 것을 중번이 발생했다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중번. 하나는 의무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안에도 5번이 있는데 밖에도 5번이 있다 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왔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알려주는 지침서예요. 이럴 경우는 하나가 없어지는데 밖에는 사업 시행했어요? 안에 제가 그럼 땅 바뀐 게 없죠. 밖에 그냥 5번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이 집은 안 써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겁니다. 하나 없어져야 되니까 밖에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럼 5번도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밖에 쓰라고 양보한 겁니다. 안가 밖에 있는 경우는 밖에서 사용하지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못 쓴다 이 뜻이고, 이 말도 이해 갔어요? 또 하나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 걸친 집안, 경계 걸친 집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안가 밖에는 요거 빠지고 나가니까 몇 개 남았어요? 집안 두 개가 남았죠. 7번 땅이 이게 하나의 필지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필지예요. 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좀 사업에 포함돼 버린 겁니다. 그럼 사업 시행지역 안가 밖은 또 하나의 필지가 될 수는 없으니까 분할을 또 해야 돼요. 밖에는 사업 시행했어요? 여긴 안 했죠. 그럼 옛날 집안 7번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집은 안 써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 못 쓰는 이유는 밖에서 쓰라고 양보한 거예요. 그럼 원칙은 종전 집안 중 뭐만 쓰되 본문만 사용을 하되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다죠. 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책은 이렇게 나와요. 종전 집안 중 두 개를 제외한 본문으로 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책에 다시 종전 집안 중 본문만 쓰되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다죠? 이해 갔어요? 끄덕끄덕 해야지 이해가 되지. 다시 옛날 집원 중 뭐만 쓴대요? 본본만 쓰더라.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다죠? 근데 책은 어떻게 쓰여 있느냐, 종전 집원 중 두 개를 제외한 본본으로 변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우니까 종전 집원 중 뭐만 사용하되 본본만 쓰되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편해요 공부할 때. 책 한번 읽어보자고요. 원칙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집원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빠지는 게 나옵니다.
지적 확정 식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집원과 지적 확정 식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부원이 같은 집원에 있을 때 그 집원과 안가 밖에 종전한 집원과 지적 확정 식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을 제외한 본부원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 이거보다는 종전 집원 중 뭐만 사용을 하되 본만 사용을 하되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 이해할 때는 이해 갔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외 규정이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집원의 수가 세례 부여할 집원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나와있죠. 이 말을 또 풀어야 돼요. 자, 예외 규정은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집원의 수 지금 칠판에서 몇 개 남았나요? 하나 남았죠? 하나고 새로 부여할 집원의 숫자는 6개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디가 더 적어요? 종전 집원이 적죠? 이게 바로 종전 집원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집원의 수보다 적은 때는 이 뜻이에요. 이 말 뜻은 6별의 집원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술집은 몇 개밖에 안 남았더라?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 이 말 뜻은 집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집원은 남을까 부족할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부원은 다 죽여버리니까. Understand? 더 쉽게 이해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사업 시행자고 여러분이 이 토지 소유자들이에요. 여기 소유자가 계신데 10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10명의 소유자에게 제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땅을 구획을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대요. 환지를 다 받으시겠대. 그럼 10명 환지해주려면 땅이 몇 개가 만들어져야 환지가 될까? 그 쉬운 문제 아니에요. 몇 개? 크게? 10개가 아니니까 쉬운 게 아니라니까. 9개면 땅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땅은 11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누가 내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돈 내주고 사업하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땅을 띄어놔요. 비용에 충당할 땅, 채비 지을 때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땅을 팔아서 비용에 충당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10명 환지를 받고 비용 목적의 땅이 있겠네요. 채비지. 그럼 필지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필지를 다 쓰더라도 땅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집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하단 말이 종전 집원의 수가 새로 정할 집원의 수보다 적다 이 뜻이에요. 적게 되면 집원 메꿔줘야겠네요. 메꿀 땐 둘 중에 하나 메꾼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블록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에 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이 말 뜻은 블록실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블록실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땅 아래 땅 나눠서 위에를 1블록 아래를 2블록 나눕니다. 블록 단위로 나눈 다음에 1블록에 1, 1블록에 2, 1블록에 3, 2블록에 1, 2블록에 2 이렇게 줄 수도 있다요. 이렇게 가도 집안은 깨끗하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술집은 하나 남았었죠? 6번을 주고 둔산동 제일 마지막 집원이 아까 몇 번이었었어요? 900이었었네. 그럼 여기다가 901번, 902번 이렇게 줄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줘도 집원은 깨끗하니까. 요 말을 따라보는데 이걸 알라 그러면 이 말뜻을 풀고 들어오셔야 돼. 여기는 집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뜻이 숨어 있느냐? 깨끗하게 쓰겠다요. 그럼 본본에 깨끗해? 부본에 깨끗해요? 본본. 본본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 돼. 집원은 부족하게 돼요? 남게 돼요? 부족하면 메꾸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뜻을 이해하고 들어오시면 요 말뜻을 아는데 그냥 봤다 뭔 말인지 몰라요. 다시 원칙은 뭐만 쓴대요? 본본만 사용하다 보니까 집원이 부족하게 되더라. 메꿔야겠죠? 메꿀 때는 둘 중에 하나로 메꾸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 박스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집원은 미리 부여할 수도 있다가 되는데 둘 끄집어내서 전에 부여할 당시에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공사 준공되기 전에 부여할 당시에는 도시개발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집원은 미리 부여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이거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준용하는 경우로만 나오겠을 거예요. 찾았어요? 네. 예, 지적 확정 식량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 똑같이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개로 시험에 세 번 나왔는데 준용하는 경우는 지번을 변경할 때가 있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번 사례 정할 때 줄여서 행정구역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도 이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지번 공부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는 이걸로 물어봐서 알아요. 나중에 지번을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분류할까요? 그러면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 공부가 된 것이고 이 말은 쉽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이 생겼습니다. 지번 어떻게 분류할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축척을 변경했대. 지번 어떻게 분류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 준용한다 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은 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음 주 정도, 다 다음 주에 되겠네. 2주 후에 축척 변경 나갈 때 지번 어떻게 분류합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 그 말이 나올 것 같죠? 2주 후에 여러분 지번 안 바뀐다고 딱 잡아 떼세요. 딱 잡아 떼신다고. 다 까먹고. 지번은 지금 오늘 처음 배웠죠? 지적법? 이거 지적법 끝날 때까지 매일 나와요. 다음 주에 신규 등록 따로따로 다 배우는데 지번 다 다시 나와요. 그럼 오늘 배우는 거 이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다음 주에 볼 게 없고 만약 이걸 못 외웠으면 다음 주에 공부할 양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앞에를 잘 하시면 뒤에 가서 거저 먹게 돼 있는데 앞에를 날려버리는 순간 뒤에 가면 눈덩이로 쌓여버립니다. 지번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를 내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번은 필히 정리 좀 잘 하시고 외울 거는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번의 변경인데 지번은 누가 부여했나요? 지적 소관청이 부여했죠. 근데 소관청이 부여한 지번은 소관청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할 당시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변경할 수가 있더라요. 누구 승인 받으시래요?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 승인 받게 되어 있는데 변경하는 사유 보니까 행정구역 통폐합, 행정구역 분할, 다음 페이지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해서 지번에 순차로 이어지지 않을 당시에는 이 사유는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이어지지 않는 게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더라. 절차 보게 되면 지적소관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에 필요한 사유를 승인신청서에 기재하고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항 적어야 됩니다. 토지의 지번, 지목, 소유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승인신청하게 되면 신청받는 지도지사 등이 승인 여부를 통제 중인 경우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더라요. 이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번 어떻게 분류합니까?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 어떻게 분류한대요? 예, 지적, 확정, 측량, 실시의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지번의 변경은 두 개밖에 안 물어봅니다. 하나는 누구 승인 받습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받는다. 그거 하나 하고 지번 어떻게 분류합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그 두 개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잘 이해하시면 넘어가고요. 근데 결번 대장의 경우는 자 실판을 잠깐 보시고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응용하시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은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거죠. 중눈번호 있을까요? 이것부터 봐야죠. 중눈번호 결번인데 자 567 합병합니다. 567 합병하면 집은 어떤 거예요? 선순이죠. 반대로 후순위 집번은 결번. 오케이. 그럼 합병할 때 선순위 있으니까 후순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건 외우는 게 아니라 지번 원칙만 하면 예외 알아요. 그럼 도시개발사업시행령 종전지번은 뭐만 쓴대요? 본번만. 그럼 부번은 결번. 이해갔어요? 그 원칙이 아닌 건 죽어버리는 거니까 역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도 여길 따라가죠? 그 원칙은 뭐만 쓰더라? 본번만. 부번은 다 결번. 안더스탠드? 이제 요거부터 볼게요. 이제 신규 등록하면은 얘는 죽는 번호가 있을까 없을까?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거는 죽을 번호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결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요. 그럼 등록 전환은 결번이 발생할까 안 할까?
등록전화는 뜻이 뭐였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되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으로 넘어온 게 등록전환이죠? 그 임야대장에서 당시에 집안 앞에 뭐가 붙어 있다가? 산자 집원이 있다가 이 집원 없애버리고 다시 인재합치 본번에 두번 다시 부여했으니까 당연히 산자 집원은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분할은 절반이 발생할까 안 할까? 분할은? 생각해봐야지. 분할은 하나의 별지 옛날 집원 그대로 주고 다시 부본부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번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결발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안 하는 경우 있는데 발생하지 않는 걸 기억하세요. 분할하는 경우는 집원 부여할 사유죠. 결발 발생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도 결발 발생하지 않는다. 지목의 변경은 집원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그 세 개는 결발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결번 발생하고 안 하고는 저절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번 외우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집은 어떻게 부여하는가 원칙만 하면 죽는 번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해 가셨죠? 여기서 여기까지 적게 나오면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줍니다. 나온다고 알려드린 데만 골라서 공부해도 10개는 맞아요. 지적법은 여기 필요 있는 지역이니까 반드시 세 번 좀 하시고 오른쪽에 지목도 시험은 매회 냅니다. 해마다 두 개씩 내다가 작년에 한 문제밖에 안 냈는데 올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지목이란 정의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명칭이 지목인데 지목 용도별로 지목을 세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크게 세분하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목적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목적은 과세의 기준 잡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토지란 자원은 유한 자원이다 보니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과세 기준입니다. 재산세 배웠어요? 재산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쉽게 이해하시면 돼. 세금을 과세할 때는 내는 자, 걷는 자 누가 돼야 될까? 세금을 세법을 공부할 때 내는 자가 돼야 될까? 받는 자가 돼야 될까? 내는 자가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내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달라고 노력을 하잖아요. 걷는 사람은 어떻게 더 걷으려고 노력을 해요.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 공부할 때는 걷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 내고 떼먹을 것만 연구하고 앉아있는데 걷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걷을 것만 연구하고 앉아있어요. 입장이 달라지다 보니까 세법 공부할 때는 본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과세권자가 되면 쉬워요 오히려. 그럼 이제 지목을 따져보게 되면 대란 땅은 비싼 땅, 싼 땅. 비싸죠? 세금 많이 내게 돼? 조금 내야 돼? 많이 내야 되니까 더할 거 다 더해라. 대란 땅의 기본 원칙은 종합상가세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답과선 싸요? 비싸요? 싸니까 조금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율 분리과세.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면제의 크면 세금 많이 내야죠? 근데 면적 같은 게 일정한 기준까지 똑같이 내줘요. 근데 일정면 넘어서게 되면 더 가진 자니까 세금이 폭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똑같은 게 바로 뭐냐? 전기세. 전기세의 경우 3kg까지는 가정집에 들어온 건 똑같이 내지만 넘어서는 경우는 폭탄이죠? 아닌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누진제라 부르는 누진제. 근데 누진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다 누진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정 범위까지는 똑같이 가되 넘어서는 경우는 더 고율로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 대란 토지 면적은 662제곱미터까지는 종합상 과세해야 돼. 그 면적을 넘어서는 경우는 고율로 분리과세 하겠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몰라 이제.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이 공법이 아니에요. 제일 많은 게 등기 지적 세법이 가장 많아요. 두 권 합쳐 놓게 되면. 아닌가? 세법은 16개 나온다고 조금 나와서 포기하고 등기법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걸 뭘로 합격하려고 하긴 해야 돼요. 두 개 법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세법을 잡으셔야 돼. 등기법 길게 가시면서 세법 안 잡게 되면 그냥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보기보다 세법 교수님 성질 안 좋아요. 공부 안 하면 짜증내니까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과세기준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것이고 분류는 위에 나온 용도 보니까 용도 주목 나와있죠. 예, 우리나라 용도 지목입니다. 지목을 정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 생긴 형태 보고 정할 때가 지형 지목, 성질 보고 정할 때가 토성 지목 그러는데, 토성,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을 채택을 해서 용도별로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또 지목을 하나 줄 것이냐 두 개 줄 것이냐인데, 우리나라는 지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필지 일지목이다 보니까 단식 지목이라고 쓰는 것이 내용이고, 지목의 설정 원칙이 또 밑에 크게 네 개가 남아 있는데, 다섯 개가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페이지 하나 더 해서 법에는 네 개만 남아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일필 일목 나와 있죠. 하나의 필지 지목 하나만 부여한다. 여기 일필 일목입니다. 다른 말로 단식 지목이 되고요. 두 번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 각계 다른 지목이 두 개 이상 있을 때에는 주된 지목을 통해 지목을 정한다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나오게 된 땅이 바로 양입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 보는 게 아니라 편입되어서 다 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 주지목 추정 원칙을 통해 나오게 된 토지가 바로 양입지가 있고요.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은 용도별로 지목을 정해주는데 용도가 일시로 바뀐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가 있느냐요. 일시로 바뀐 경우 지목을 바꿔줄 수가 없다 해서 일시 변경 불변원시를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토지를 대지만 조성하게 되면 아직 건물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목은 미리 결정할 수가 있다. 이걸 사용 목적 추정이라고 쓰는데, 개발지역 가게 되면 아직 아무것도 맨 땅인데 여기는 아파트 지을 부지라고 정해놨고 여기 학교 지을 부지 정해놨어요. 아직 아파트 지은 사실 없고 학교 지은 사실 없지만 앞으로 아파트 지을 건가요? 그럼 그 목적을 따라가서 지목을 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 원칙을 사용목적 추종이라고 부른 것이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지목 법정주의는 지목은 총 28개가 있는데 8개 지목은 법이 정한 거 이외에는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해서 법정주의라고 붙은 겁니다.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물어보질 않아요. 실제로 물어보게 되면 지목이 28개가 어떤 지목이 지목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지목을 다 세분하셔야 돼요. 어떤 땅 지목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문제 푸니까 28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전.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 수송을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하더라. 그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할 때가 전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을 한다. 물을 이용해 재배하는 것은 답이 됩니다. 밭, 전, 논, 답 이해하면 되겠죠. 세 번째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주시는 것이. 다만 주거용 거치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아까 양읍시 배울 당시에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토지는 대로 분류해 양읍시킬 수는 없다. 처음 하나 나왔고요.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네 번째, 목장용지. 축산업이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이며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이고,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목장용지로 가지만 줄쳐놓을 것이.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또 데려갑니다. 두 개 남았네요. 아까 지목 세 개 있었었죠? 뭐뭐뭐, 과수원, 목장, 묘지. 지금 두 개 남았고 이제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의 임야. 산림의 논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네 토지 임야로 한다. 임야는 외우시는데 가능한 한 앞을 따면 어려우니 뒤를 따세요. 임야는 지, 땅, 땅, 지, 지가 임야입니다. 임야는 뭐라고요? 지, 땅, 땅, 지, 지에 주로 뒤에 지나 땅에 붙으면 지목은 다 임야입니다. 요건 나중에 풀리니까 좀 기억 좀 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6번에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나 약수, 석유로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화는 송수관, 소유관 및 저장, 실어보지는 제외한다. 제외시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다만서부터는 광천지가 아닙니다. 광천지의 경우는 약수터 있나요? 주변에 약수터 광천지예요. 지목이 온천도 광천지, 유전도 광천지입니다. 그럼 땅에서 액체류가 솟아나오는 것 전부 다 광천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에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에 부지는 제외한다. 동력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공장 용지로 바뀌니까 염전이 아닙니다. 염전은 천일전 방식까지만 염전이고 동력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공장 용지로 바뀌어버립니다. 8번의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데려갈 것이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하는 토지도 지목은 대로 가는데 주거용 토지도 지목은 되고 사무실도 되고 점포도 됩니다. 우리 토지 분양할 때 상업용지라는 토지 분양한다는 말 쓰지만 지목은 다 돼요. 그 다음에 박물관도 지목은 돼, 미술관도 지목은 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공장용지, 그 박스는 안 보셔도 돼요. 필요한 것만 잡아드릴 테니까. 공장용지의 경우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이고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하는 토지도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갑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의료시설 공장용지, 공장 안에 기숙사 공장용지, 공장용지 내 사원들 식당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11번째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을 주차 전용으로 쓸 때만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이 아닌 것들은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다만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 및 쭉 내려와서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과 야외전시장은 제외한다고 나오는데 이제 하나씩 풀자고요. 노상 주차장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우리 학원 건물 뒤에 보시면 가정자리 선거리 주차장이죠. 다 지목은 도로이지 주차장이 아니고 부설 주차장은 지목은 주된 지목 따라갑니다. 아파트 안의 주차장 지목은 대, 공장 안의 주차장은 공장용지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라는 얘기예요. 주차장이 아닌데 문제는 괄호 안에 보니까 주차장법제 1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요. 주차장에서 부설 주차장이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 또 제외라는 얘기는 제외의 제외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되면서 지목은 뭐다? 주차장입니다. 이건 그림 가지고 이해하세요.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필지가 두 개가 있는데 5번 땅 지목이 대, 6번 땅 지목이 대가 있더라. 여기 식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식당 앞마당에 주차장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부설 주차장이고 지목은 전부 다 대인 거지 주차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부설 주차장 주차장에서 제외시켰는데 문제는 다녀보시니까 백화점 건물이 있고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 따로 설치한 경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예, 떨어져 있는 것들을 표현상으로 시설물에 부지 인근이 표현한 겁니다. 부지 인근이라는 얘기는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 말이 있는 걸 모셔야 돼요.
부진근이 없으면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고, 부진근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주차장 돼버리니까 이거 조심해서 분리하셔야 됩니다. 얘를 시험에 딱 내자마자 아주 그냥 다 살려버려요. 왜? 부설은 주차장이 아니니까 요것만 달고 가시는데, 시험 문제 이걸 딱 집어넣습니다. 부진근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뭘로 바뀌더라? 주차장이니까 요 말이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의 물류장과 야외전시장, 주차장에서 제외시켰는데, 일반적으로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물류장의 경우는 건물이 또 있냐 없냐를 따져요. 건물이 있으면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류장 지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장 지목은 주차장이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물류장, 야외전시장 지목 다 주차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주유소용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및 저유소, 원유주정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소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공장 안에 급유나 송유시설은 지목은 전부 다 공장 용지로 분류해버리니까 주유소용지가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게 되면 13번째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14번째가 도로, 시험에 참 여러 번 냈는데, 도로는 다음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외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요. 아파트 안에 도로는 대로 편입, 공장 안에 도로는 공장 용지로 편입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제외시키는데, 도로는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이고,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지목은 도로입니다. 도로법상은 도로지만 도로가 아닌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그 박스에서 2번에 그거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고가 도로와 지하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요. 지적법상에선 우리나라 몇 차원 지적이에요? 2차원이죠. 땅속으로 꺼진다거나 하늘로 날아가는 것들은 다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지하철이 있죠? 땅속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땅속에. 그럼 이 지하철에 있는 이 부지 지목은 또 뭐냐요? 땅속은 안 나오니까 지상을 뭘 이용해요? 다 도로죠? 다 지목이 도로가 되는 거지 철도용지 아닙니다. 그럼 땅속에 뭐가 있는 걸 따지질 않아요. 항상 뭘 보고 따지더라? 지상을 보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도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분리도 지목은 도로예요. 대 아닌가요? 대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끝나고 딱 묶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네 번째,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토지도 지목은 도로로 갑니다. 도로가 지금 종류가 많아서 여러 번 시험에 출제를 했고, 15번의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역사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역사는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전부 다 역은 철도용지입니다. 역사는 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 파재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다 뜻이 있는데, 밀물, 썰물, 조수 막는 것이 방, 조제라고 부르고, 흘러가는 물 막는 것을 방, 수제라고 부르고, 모래 막는 게 방, 사제, 바람이 방, 파재에서 제방은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의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현재 흘러도 하천이고 예상도 하천이 되는 겁니다. 예상하는 땅이 옛날말로 고수부지, 지금말로 둔치. 왜 한강 둔치를 지금 그냥 놔두지 않고 한강 시민공원 조성을 했고, 뭐 주차장도 있고 많이 만들어놨죠.
비가 오면 물 다 흘러갈 걸 예상할 수 있나요? 예, 그 뭐 지목원 전부 다 하천인 거지. 공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8번의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규모가 좀 크다 싶으시면 하천이고 조그만 또랑들을 다털어서 국어 그럽니다. 큰 물길은 하천, 작은 물길은 국어가 되고요. 19번의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흔히 물고인 땅이 유지입니다. 논이 많은 데 가게 되면 그 물 달라고 저 꼭대기 저수지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목이 유지예요. 그 다음에 양어장.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을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상에 조성한 경우만 지목이 양어장입니다. 경남 통영 가니까 바닷가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가두리 양식장이 있더라요. 바닷가에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지목은 뭘까? 지목이 있으면 안 되겠죠. 토지가 아니니까. 그 토지 지목을 정해주려면 육상에 조성한 경우만 양어장이지 바다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토지는 어디까지 토지로 본다 그랬어요? 해면 위에 있는 전국토니까 토지는 바다가 아닌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째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이건 어른 내용은 없고요. 넘어가서 22번째가 공원.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이제 공법상 공원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어린이 공원도 밑에 3번부터 거꾸로 갈게요. 어린이 공원도 지목은 공원, 근린공원도 공원, 도시자연공원도 공원, 체육공원도 공원이에요. 하지만 공원이 아닌 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2번이 묘지공원은 지목이 무엇이냐요. 묘지공원은 지목이 묘지이지 공원이 아니고 또 공원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설악산 국립공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런 국립공원 정하는 법률이 자연공원법입니다. 그럼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들은 전부 다 임야이지 공원이 아니에요. 공원 네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닌 거 두 개 기억하시는 거예요. 묘지공원은 뭐고? 묘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임야, 그 두 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도시자연공원이든 체육공원이든 지목은 전부 다 공원입니다. 그럼 저 서울에 있는 남산공원은 지목이 뭘까? 공원이 되는 거예요. 왜? 녹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럼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것은 공원이라고 했잖아요. 남산이 녹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목이 공원이 되는 거예요. 되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남산 산 그래, 남산 공원 그래요. 남산 공원 그러잖아. 지목이 공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다요. 야구장도 체육용지고 골프장 체육용지고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전부 다 체육용지로 보는데 하지만 다만 주춰놓을 것이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까지 체육도장까지 지목은 데려봅니다. 태권도장 어디 있어요?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럼 지목은 다 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수장, 카누장 이 금강에서 배를 탔답니다. 그럼 지목은 계속해서 하천이지 유원지가 저 유원지 체육용지 될 수는 아니고 산림안의 야영장은 임야로 분류하다 보니까 체육용지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24번째가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도속 시설물에 부지는 유원지로 갑니다. 하나 주의할 것이 경마장도 유원지예요. 위에 있는 승마장, 경륜장은 채용지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경마장만 어디로 가느냐? 유원지로 갑니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직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유원지 안에 민속촌이 있죠. 그 안에 민속촌 지목은 뭐다? 유원지입니다. 여기에 민속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민속촌 출입문에 여기에 찻집이 하나 있고, 쭉 기념품 파는 가게가 쭉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식당이 있고, 이 안에 하천도 있습니다. 그럼 유원지 안에 있는 하천, 유원지 안에 숙식시설, 유기장, 지목은 전부 다 유원지예요. 그럼 유원지 안에 있으면 저는 뭘로 보겠다? 유원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원지와 떨어져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이것까지 유원지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 독립적인 건물들은 전부 다 지목은 별도로 데려가는 거지 유원지로 볼 수는 없다요. 유원지 안에 있으면 지목은 다 유원지로 가되 유원지 떨어져 있는 것들은 유원지로 보지 않겠다 해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왔으니까 보고 묶어드릴게요. 25번의 종교용지. 일반 공중에 종교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교회도 종교용지가 되고 사찰이 종교용지입니다. 절은 무조건 다 종교용지예요. 경주의 불국사, 합천해인사 다 지목은 종교용지이지 사적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6번째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갑니다. 하지만 다만 이 사적지가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 말 뜻은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게 되면 학교용지로 편입, 공원 안에 있게 되면 공원으로 편입,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로 편입돼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 왔으니까 묘지 보고 털어드릴게요.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지된 토지도 묘지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는 묘지로 가는데, 봉안시설이 옛날말로 납골당입니다. 납골당도 지목은 묘지고, 하지만 다만 줄쳐놓을 것이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데려간다. 중요한 거 다 나왔는데, 대행경을 양해 못하는 거 몇 개 나왔다고 설명드렸었어요. 세 개이죠. 과수원이 있고 목장이 있고 묘지가 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실 것. 지목을 세분할 당시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유원지 내 식당 이렇게 나와요. 숙식시설. 오케이. 그럼 유원지 내 식당이 이렇게 지문 나오게 되면 물어보는 거는 식당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디 안에 뭐 그러면은 앞에 걸 물어보는 거지 뒤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장 안에 의료시설, 공장 용지, 아까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도로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지금 공장 안에 주유기, 공장 용지 이해 갔어요? 그럼 불국사 안에 석가탑, 종교용지, 그럼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다 뭘로 보실 것? 앞에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다만 어디 안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 뜻이 다 편입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뒤에 걸어보는 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과수원의 주거용 땅은 대, 목장 안에 주거용 땅 대, 묘지 내 건축물에 보지 대. 그래서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다 뭘로 보시고 앞에 게 답이 되는 것이고 뒤에 걸어보는 게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세 개도 외워놓으시고 다시 어디 안에 뭐 요거 이중 다시 쭉 단서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방향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지목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온 지목이 잡종지인데
잡종이란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왜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예,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잡종자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잡종자부터 가지고 또 똥개랑 비교해가지고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잡종이란 땅은 비쌉니다, 가격이. 농지가, 산지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농지는 농지법 저축을 따라오게 되고,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있잖아요. 이 법의 저축을 받다 보니까 개발이 어려운 땅인데, 잡종이는 그 개발법에 따르는 저축이 적어요. 그럼 개발이 용이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오히려. 근데 아까 임야는 뭘로 이해하셔라? 임야는 뒤에 붙은 말이 지지지 땅땅 지지 기억나세요? 임야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 임야로 한다 설명드리고, 외울 때는 지지지 땅땅 지지 이렇게 외우니 편하다 설명드렸는데, 잡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말이 비슷한데 천만당에서 잡종이란 말은 진화 땅이란 말이 없어요. 잡종지 뭐가 없다고요? 진화 땅이 말이 없으니까 이제 비교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잡종지 보게 되면 다음부터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의 복을 조건으로 도로를 캐내는 것, 흙을 파는 것은 제외한다요. 이 말 뜻은 아까 지지지 땅땅 지지할 모래땅 지목이 뭐다? 임야, 임야. 모래땅에서 일시로 모래를 퍼냈대요. 그럼 지목은 계속해 임야인 거지 잡종지로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잡종지는 다음 페이지에 세 개가 나오는데, 박스 안에 1, 2, 3 나와있죠? 1번이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어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까지 잡종지로 봅니다. 그 밑에 기역, 니은 나온 거 있죠? 거기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지적값 심해도 잘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걸 줍니다. 안 배운 거 주고서 지목이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 안 배운 것들 지목은 다 잡종지예요. 안 배운 것들은 한번 나왔던 것이 농어촌 휴양지역 내 야영장 지목이 뭐냐요. 자, 똑같이 물어봐야지. 농어촌 휴양지역 내 야영장은 뭘 물어본 거예요? 야영장 물어본 거예요? 휴양지역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는 뭐 물어보는? 앞에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휴양지역 물어봤죠? 어디 나온 거 있었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럼 잡종지.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 지목.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 어디 나왔던가요? 안 나왔죠? 잡종지. 그럼 안 배운 사항 나오면 뭘 찍어라? 잡종지니까 책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농어촌 정육법에 의하여 휴양지나 야영장 지목은 뭐예요? 잡종지 처리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지 않아. 나왔네. 두 번째 분뇨종말 처리장, 콩나물 재배사, 자동차 관련 시설 전부 다 지목은 잡종지이며,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 부지 잡종지. 그다음 공군 비행장, 비행장 어디 안 나왔잖아요. 잡종지로 가기 때문에 안 배운 상황도 뭘로 이해하셔라. 잡종지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보다가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러면 뭘 찍으실 것? 잡종지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책을 봐야지 배운 거냐면 구별을 하지, 공부 안 하면 다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시면 나중에 지목은 쉽게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목 표기까지 본 다음에 끝낼게요. 지목이 나오는 장면은 4개 장면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몇 개? 4개 나와요. 지목이 나오는 장면은, 지목은 토지 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지목이 나오게 되고, 또 나오는 것이 지적도하고 임야대 지목이 나오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재하는 지목은 정식명칭 기재합니다. 뭘 적으라고요? 정식명칭. 지목 과수원일 경우는 과수원 그대로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 약칭이 허용되지 않는데, 반대로 지적도 임야대의 경우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부호라는 얘기는 한 글자만 따는데, 원칙은 머리 글자 원칙이다 보니까 두 문자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그럼 과수원의 머리 글자가 뭐가 돼야 돼요? 과가 돼야 되죠. 과수원일 경우 지적도에는 과로만 나오지 과수원 기재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 글자만 따는데 머리 글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겹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머리 글자가 아니라 차문자 따는 경우가 있더라요.
두 번째 글자 따는 경우는 네 개가 있는데 하천의 경우는 뭐를 따느냐? 천을 따야 됩니다. 하를 따면 하는 똑같은 말은 없지만 학기용지랑 비슷하니까 막아버리려고 했지 천을 따버렸고 유원지의 경우는 유를 따게 되면 겹치는 말이 있습니다. 유지랑 겹쳐버리죠. 원을 따야 되고 공장용지는 공을 따면 겹치는 글자가 있어요. 공원 똑같다 보니까 장을 땁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주를 따면 똑같은 말이 있죠. 주유수용지 차를 따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입니다. 지목이 몇 개 있었어요? 28개 중에서 24개는 머리 글자고 네 개만 두 번째 글자예요. 그럼 24개를 왜 올래요? 네 개를 왜 올래요? 네 개 왜 내겠죠? 요것도 시험에 낼까요? 네 번을 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나무 서비스 문제예요. 이것을 냈다가는 접시 물 떠와야 돼요. 진짜 익사해야 돼, 익사. 그래서 이거 진짜 틀렸다가는 할 말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잡종지는 뭐를 딸까? 잡종지는 잡을 따겠죠? 광천지는 광을 땁니다. 묘지는 묘를 따야 돼요. 임야는 임을 따야 되고 목장용지는 목을 따야 됩니다. 맞잖아요. 다 따고 요 네 개만 두 번째 글자니까 네 개는 참고할 부분이고 지목은 매번 두 개가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면접부터는 또 2주 후에 보겠습니다. 2주 후에 전 2주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다음 주 세법이 강의래요. 다음 주는 세법 강의하니까 제가 안 오고 2주 격주로 강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오늘 배운 사항은 복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